안녕하세요, 헨입니다. 저는 요즘 여가 시간을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면서 가정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가 작품을 감상할 때는 PC의 4K 모니터로도 감상하지만 작지만 사랑스러운 영화 룸이라는 공간에서 빔 프로젝트의 감성적인 환경에서 넷플릭스를 감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이나 거실, 야외,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매우 작은 빔 프로젝트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명은 비비텍의 큐미 포켓 빔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2010년부터 꾸준하게 진화 발전되고 있는 비비텍의 큐브 제품인데요. 청바지 뒷주머니에도 들어갈 만한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가 매우 인상적인 제품인데요.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품의 간단 개봉기부터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개봉기 렛츠고! 자, 이 제품은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된 제품이며 가로 11cm, 세로 9.5cm, 높이 2cm의 한 손에 들어오는 매우 컴팩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 상단은 빛반사가 이루어지는 아크릴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측면과 하단은 알루미늄으로 보이는 재질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제품의 상단에는 큐미의 제품 로고와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램프가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에는 포커스 조절과 좌측에는 마이크로 SD 슬롯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후면에는 오디오 출력 단자와 HDMI, USB, 리모컨 수신부, DC 전원 단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제품의 통풍구는 전면과 우측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품의 하단에는 4개의 고무 패킹과 스피커, 삼각대 홀이 배치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에서 매우 유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지만 그 컴팩트함을 돋보이게 할 외부, 정원, 차박, 텐트 등 야외에서 영상 감상 시 매우 좋은 특징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야외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이나 전원 연결이 힘든 곳에서 활용성이 매우 우수한데요. 매우 간단한 방식의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간단히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영상 감상 시 카톡이나 전화가 오는 경우는 스마트폰에만 송출되는 멀티태스킹도 지원해서 영화 감상에 집중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외장 배터리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해서 외부에서 사용이 용이한 제품이죠.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바로 재생이 가능한 OS도 탑재하고 있으며 유무선 환경에서 매우 쾌적한 시청이 가능한 캐스트 미러링 방식을 채택해서 매우 빠르고 끊김없는 영화 감상이 가능하며 외부 노트북 연결과 USB, SD카드 연결로 영화 감상도 가능하며 자체 인터넷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우수한 활용도를 보이는 제품이죠. 그리고 REC709 새 커버가 완벽 지원하며 우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만 대일의 깊고 풍부한 고명암비로 깊이감이 있는 화질을 연출해줍니다. 뿐 아니라 외장 하드 1TB와 SD카드 32GB를 지원해서 다양한 확장성도 보여주죠. 그리고 제품 자체에 자동 키스톤을 지원해서 번거로운 조정이 필요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자체의 작은 사이즈답게 저소음으로 영화 감상에 매우 용이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는데요. 그럼 제품의 영상 시연 영상으로 전원을 놓고 다양한 설정과 유튜브, 넷플릭스 영상을 감상 시까지
어떤 표현을 해주는지 영상 테스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영상 테스트 렛츠고. 가정용 홈시어터 시스템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빔 프로젝트의 관심도는 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큐미 포켓빔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청바지 뒷주머니에도 들어갈 만한 아주 가볍고 작은 사이즈로 특히나 야외에서 차박이나 캠핑 등 그리고 자취를 하는 자취생들 뿐 아니라 거실, 정원, 마당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죠. 제품 자체가 작고 컴팩트하지만 색재현율이 매우 우수하고 자체 OS 탑재로 영화 감상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편리하고 간단한 스마트폰 미러링을 지원하며 특히 유무선 환경에서 매우 쾌적한 시청이 가능한 캐스트 미러링 방식을 채택해서 매우 빠르고 끊김없는 영상 감상이 가능한 제품이죠. 하지만 제품의 해상도가 WVGA 즉 조금 작은 사이즈만 출력되는 제품으로 해상도가 매우 높은 빔 프로젝트까지 출시되는 이 시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사이즈와 용도는 화질의 크기보다는 유동성에 집중된 제품인 만큼 그 용도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비비텍 큐미 포켓빔의 다양한 특징과 영상미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 극장에서 영화 감상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가정이나 자신의 공간에서 상당히 유동성 있게 사용하면 매우 편리한 비비텍의 큐미 포켓빔 리뷰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